네, 오늘 수익플러스에서는 SMR과 APT, 아파트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SMR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 간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해리스는 친환경 에너지 중심이지만 지금 현재 상대적인 박빙의 우위를 표현하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전 확대에 대한 이슈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전이라든가 소형 모듈 원자료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빅테크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원전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미래 에너지를 미리 계약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1차 전력 수급 계획이 연말쯤 발표될 텐데, SMR을 4기 정도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SMR 시장이 미래 한 3년에서 5년 뒤에는 상용화되면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며칠 전에 전략주를 소개드린 바도 있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또 SMR 관련돼서 설계라든가 시공까지 일괄적인 생산이 가능한 몇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원전 신설과 관련해서 약 2천억 정도의 수주가 내년까지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그 의견 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진엔텍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계측설비 관련된 부품 업체이고요. 역시 그 의견 드려도 좋을 만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APT.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이죠. 새벽 사이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빌보드 차트 핫100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차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K-POP 여가수로서는 최고의 순위죠. 8위까지 단숨에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화제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그 로제가 속해 있는 블랙핑크가 13등을 차지했던 것이 역대 순이었는데요. 단숨에 경신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관련해서 굉장한 이슈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개 8일 만에 뮤직비디오가 1억 7천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표절 시비도 있고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는 아이들한테 유해하다 이런 판정까지 내리는 등 글로벌적인 화제를 몰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던 YG 플러스가 오늘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내일 하루 거래 정지가 될수 있다라는 뉴스도 전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쏠렸던 수급이 어느 쪽으로 갈지 오늘 체크해 보시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주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음원 사이트 플로를 운영하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연관성이 크지 않으므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SN입니다. 광고 회사인데요. 워너 뮤직 코리아와 협약을 맺은 메이커스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부각이 돼서 관련주로서 최근 움직임이 좋은 편이고요. 3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입니다. 최근에 로제가 공개한 뮤직비디오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는 이른바 소맥을 제조하는 그 장면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고요. 관련해서 마케팅을 열심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략주입니다. BHI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원전에서 이제 더 이상 지체 없이 신규 원전 착공에 들어갔는데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된 수주 진행되고 있고요. 원자로라든가 주 기기를 제외한 부속 설비의 수주도 같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해서 BHI가 내년 봄까지 약 2천억 정도의 수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HI는 원전과 관련된 부속 설비 쪽에 특화를 갖고 있고요. 특히 배화열기 보일러 관련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나타냈는데요. 연말까지는 약 1조 3천억 정도까지의 최대 실적의 수주가 예상됩니다.
사우디라든가 일본, 국내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국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주가 일어나는 만큼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는 1,700원 제시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